자, 약물 치료의 목적이 뭐냐? 약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씁니다. 달리 말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우리 항정신병 약물, 내지는 항조증제 같은 이런 기존의 정신질환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은 전부 다 증상 억제제예요. 달리 말해서 원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억제제입니다 하는 거죠. 무슨 증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를 하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 위장약하고 위장병하고 비교하면 자, 내가 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내가 힘들다라고 할때 우리 겔포스 같은 거 먹잖아요. 겔포스를 먹으면 겔포스 같은 게 들어가서 위벽을 싹 발라준단 말이에요. 위벽을 발라주니까 음식물로 인해서 이 뭐가 되는 하여튼 이 고통을 줄여주는 거죠. 위벽을 싹 발라주는 것처럼 말하자면 뇌에 들어가서 신경전달 물질이 더 흡수가 안 되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흡수가 잘안 되게 싹 발라주는 거라고요. 발라주니까 이제 작용을 덜 하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원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을 먹는 동안에 이게 작용을 심하게 못하게 지금 딱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동안에는 이제 도파민도 다시 균형을 잡고 세로토닌도 균형을 잡고 하니까 약을 먹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정상적인 행동이 되죠. 근데 약을 떼면 다시 이 발라줬던 게 없어지니까 다시 도파민이 많이 작용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한다는 거예요. 10년을 약을 먹어도 원인 치료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거되는 순간에는 다시 그 사이에 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흔히 약이라고 하는 게 약이 들어가면 병을 치료해 준다. 그래서 병이 결국은 오랫동안 먹다가 보면 병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상 억제제라는 의미는 오랫동안 먹는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증상이 올라오지 않게 막아준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활성기 때 약을 먹잖아요. 활성기 때 약을 먹으면 증상이 이제 심하던 증상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뭐몇달 지나면은 그 다음에 멀쩡한 것 같아요. 약이 들어가고 하니까 흔히 초발 때, 이런 때는 흔히 퇴원하고 나서 한 두세 달만 지나면 멀쩡해요. 다 다니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되고 학교 다니던 애들 같으면 이전처럼 다시 학교도 다닐라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 난 이제 병다 나았다. 아무 문제 없다. 약 떼겠다 하는 거죠. 이게 약이 들어가서 싹 발라주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당연히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계속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보세요. 발라줬던 거를 떼버리면 당장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멀쩡한 시기인데 난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내가 왜약 먹어야 되느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걷어버리면 다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증상 억제제다. 치료제가 아니다. 먹고 있는 동안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지. 약을 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증상 억제제입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약물의 복용 기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보면 이제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 최소한 2년에서 5년 내지는 종종 그 이상을 복용해야 된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번 발병하면 최소 2년 먹으십시오. 두번또 재발을 한번 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발병하면 최소 5년 먹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 발병하면 그때부터는 막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예요. 장기 복용을 해라라고 하는데 장기 복용을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이라고 하는 게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떼고 나면 재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약을 먹는 사이에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약을 먹다가 나중에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약이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주기 때문에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약이 이렇게 뇌를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을 못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 사이에 본인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뭐가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막 복잡한 감정이나 이런 게 뭐가 해결이 된다든지 아무튼 뭔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뇌가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뇌의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회복이 됐던 뇌의 균형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면 약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이 바뀌든 대인관계가 바뀌든 뭔가가 자기가 목표로 했는 게 막 잘 되든 해서 이 뇌가 이전에 신경전달 물질에 교란이 생겼던 게 다시 균형을 잘 잡는 쪽으로 뇌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뭐에다 비유하느냐 하면 우리 기부스하는 게다 비유한단 말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 뼈 부러졌을 때에 기부스 해놓잖아요. 한 몇 달 기부스를 왜 해놓느냐 기부스를 해놓는 동안에 뼈가 안 움직이게 딱 기부스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부스 딱 풀고 났을 때 뼈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부스가 뼈를 붙여주느냐 아니잖아요. 안에 우리 안에 자연 회복력이 발휘가 돼서 뼈가 부러졌던 뼈가 붙는 거라고요. 우리 인체의 자연 회복력으로 해서 이게 붙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그 자연 회복력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기부스를 딱 해서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영향이 가해지지 않게 기부스로 딱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자연 회복력이 발휘가 돼서 붙는 거다. 그럼 항정신병 약물, 항조증제, 항우울제 다 마찬가지라고요. 자, 이 약물이 들어가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작용을 못하게 딱 막아준다. 방어막을 딱 쳐주는 동안에 우리 인체의 자연 회복력이 발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체의 자연 회복력이 발휘가 돼서 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뇌가 자연 회복력이 발휘가 돼서 다시 균형을 잡아 들어갔다. 그래서 이후에 막아주던 게 없어져도 뇌가 저절로 균형 있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뇌의 균형은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느냐? 잘 생각,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화기관과 같은 거라 했잖아요. 장기관이거든요. 소화기관인데 이 소화기관이 뇌라고 하는 소화기관은 정보를 처리하는 소화기관이라고요. 정보를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보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나한테 즐겁고 좋은 정보가 위주로 들어오면 뇌는 작동을 편안하게 잘하겠죠. 근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보가 자꾸 들어오면 뇌가 작동을 하면서 힘들어하겠죠. 이걸 소화를 하면서 음식으로 따지자면 맵고 짠 음식, 과식 이런 거 하게 되면 내 위가 조용해질 날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스트레스 줄여줘야 된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게 이게 혼자서 탈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는데 뇌가 탈났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하고 정신병, 조현병 걸렸다, 조울증 걸렸다. 무조건 하고 일단 스트레스 있었다예요. 한 방에 결정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아니면 5년 세월, 10년 세월 계속 가랑비에 어쩌듯이 스트레스가 있었던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뇌가 탈이 나는 거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뇌가 탈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집에 부모님하고 관계 좋고, 가족들하고 다 관계 좋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 좋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되고, 내가 시험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모든 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톡톡톡톡 풀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 발병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발병했을 때는 반드시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허구 어느 날 부모님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피하고 싶고 화가 나고 뭐 등등 이렇게 부모님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아니면 학교에 가면 애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뭐 하고 괴롭히고 해서 애들 만날까 봐 학교에 가기가 싫고 두렵고 애들만 보면 막 신경질이 나고 집에 왔으면 화가 막 치밀어오르고 이렇게 학교에 애들하고 문제가 있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려 하는데 뭐 시험 공부가 안 되고 너무 이게 막 버겁고 힘들고 자기한테 과중하고 뭐 이런 게 있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알면서도 너 사는 게다 그렇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던지,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부모님이 일하시는데 바쁘고 해서 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를 못 알아차리셨던지 뭐가 있어 그런지, 반드시 스트레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뇌가 탈이 났으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게,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 뭐 해줘야 된다?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죠. 약 먹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은 안 없애주면 이후에 약 걷어내면 당연히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우리 가족 관계가 쟤한테는 스트레스였구나. 집에서 부부간에 허구한 날 싸워야 되니까 애가 집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불안했구나. 애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뇌가 불안하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뇌가 불안정하다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뇌가 탁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뇌가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 우리가 부부 관계, 우리 부부 화목, 가정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면 아버지면 아버지가 내가 애를 너무 권위적으로 대했던가 보다. 이제부터 내가 애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어머니면 어머니, 내가 애한테 너무 잔소리가 심했던가 보다. 내가 애를 대하는 방법을 바뀌어야 돼. 아무튼,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가족 관계가 바뀌어야 되고, 학교의 친구, 관계가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학교를 전학시키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좋은 친구들 속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일이 너무 과중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다면 뭐 직장을 바꾸든지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수 있게 해줘야지 되고, 아무튼 이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반드시 다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트레스 요인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세상살이에서.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본인이 그거에 잘 대처하는 능력, 대처 방법을 익히게끔 해주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앞에서 했던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죠. 이렇게 해서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약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힘을 길러주면, 힘을 길러준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뇌의 자연회복력이 발휘되게끔 도와주면, 그럼 뇌의 자연회복력이 또 이제 작용해서 뇌가 다시 안정에 이르게 되면 나중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 먹는 동안에 이 작업을 했느냐,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해서,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하면 당연히 인생은 잘 펴이게 돼 있어요. 이 작업 부지런히 했는데 여전히 친구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없애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 길러주고 이랬는데 친구들한테 여전히 왕따 당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아직까지 안 길러졌던, 스트레스 요인을 못 피했던 뭐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뭔가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고, 당연히 하루하루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또 업무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었다 하면 학과를 때려치우고 다른 지가 하고 싶은 뭐 음악을 하고 싶다, 음악을 하는 쪽으로 가든지 해서 하루하루 눈 뜨면 하는 일이 자기가 즐겁고 좋은 일을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세요, 약을 흔히 보면은 약을 언제 떼려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약을 절실하게 꼭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데 친구 관계 엉망이고
사람들 만나면 두렵고 화나고 뭐하고 뭐 지금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그런데 흔히 보면 이런 친구들이 나는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느냐, 나 병 아니다 하고 약을 안 먹으려 한다고요. 사실은 이 시기는 당연히 약 먹어야 되는 시기예요. 언제가 약을 뗄 수 있는 시기냐. 다들 당사자들 그 이야기하고, 내가 도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잘 살면 뗄 수 있어요. 내가 뭐냐면 친구, 부모님하고 가족관계 원만해서 집안에 있으면 항상 웃고 지내고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밖에 친구들 관계 원만해서 밖에 나가면 인간관계 원활하고 잘 되고, 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뭔가 백수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서는 더 좋기는 그 일이 수입원이 돼서 수입도 발생하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평가가, 아, 저 진짜 잘 지낸다, 아, 정말 참 멋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뇌가 잘 작동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뇌가 잘 작동하고 있는 때니까 이때는 그럼 내가 약을 한번 떼볼까 하고 해서 약을 떼는 시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지낼 때에는. 그러면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약 떼는 시도는 언제 하느냐. 최소한 잘 지낸다. 아, 정말 잘 지낸다. 정말 잘 지낸다. 2년 이상을 잘 지낼 때,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가정도 좋고 본인 뭐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좀 약 쭉 먹으면서 이제 쭉 보니까 한 2년을 잘 지내더라. 그러면 이제 의사가 한번 약 떼는 시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약 떼는 시도를 하면 다시 한 2년 정도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냥 떼는 게 아니에요. 약은 약 뗄 때 매우 필수적인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더라도 의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뭐 하다 하면 다시 또 일주일로 약 먹고 그랬다가 또 떼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씩 제대로 된 심리 상담사를 만나든 누군가한테 점검을 받으면서 떼야지 혼자서 무작정 떼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재발해요. 그래서 2년을 잘 지냈을 때 약 떼는 시도에 들어가고, 또 그 2년을 또 잘 지내면, 약을 떼고 2년을 잘 지내면 그러면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약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약물의 복용 기간은 장기 복용입니다. 왜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느냐? 원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뇌의 자연 회복력, 뇌 자연 회복력이 작용을 해서 뇌가 다시 균형을 찾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최소 2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불균형했는데 오늘 갑자기 균형을 찾고 이런 게 없으니까 서서히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니까, 우리 아까 뼈 부러진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부러졌던 뼈가 오늘, 어제 부러졌는데 오늘 갑자기 붙고 이런 건 없잖아요. 최소한 몇 달을 가만히 둬야 이게 자연 회복력이 발휘해서 붙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뇌도 최소한 2년을 안정을 시켜줘야, 들쑤시지 말고 안정을 시켜줘야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균형이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이 뇌가 안정되도록 2년을 내가 기부수 딱 해놓고 있듯이 2년을 잘 안정시켜줬느냐고요. 애가 약 먹고 있는 기간 중에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애한테 얼마나 호통을 많이 치며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등등 애를 가만히 자꾸 들쑤신다는 거예요. 애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계속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무슨 해병대 훈련소 온 것처럼 막 하는, 아침 9시 되면 일어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쪼아대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밖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느냐고요. 내가 안정되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기 비하하고 나무라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전부 다 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러면 2년 세월 약 먹어봐야 뇌의 자연 회복력은 애초에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뭐 하는데 자꾸 들썩거리면, 그래서 들썩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2년을 잘 보내야 이게 이제 회복력이 작용된다. 장기 복용입니다. 뇌의
자연회복력이 발휘돼서 균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